해볼까 TV. 안녕하세요, 보까입니다. 영상 편집에서 말자막을 하나하나 입력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튜브의 CC 자막을 활용하면 좀 더 손쉽게 자막을 만들 수 있는데요. CC 자막은 Closed Caption의 약자로 닫혀있는 자막이라고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막을 뜻합니다. 만일 CC 자막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자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의 시작 부분에 이와 같이 CC 자막을 활성화하라는 자막을 달아줘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구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디자인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영상 편집 시에 자막을 넣어줬었는데요. 사실 CC 자막은 장점이 더 많은 녀석입니다. 유튜브 플레이어의 플레이 바 또는 버튼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막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점과,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도 언제든 자막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막의 내용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인식하여 검색에 적용하기 때문에 내 영상의 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장점이죠. 내 영상을 유튜브상에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다면 CC 자막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CC 자막 버튼을 눌러줘야 자막이 보이는 단점은 간단한 태그 입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고 동영상 세부 정보의 태그 입력란에 yt:cc=on 이라는 태그를 삽입해두면 영상 플레이 시 자동으로 CC 자막이 활성화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CC 자막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한 후 세부 정보를 열어줍니다. 좌측 메뉴 중 자막을 클릭합니다. 자막 리스트에 한국어 동영상 언어, 한국어 자동 자막, 이렇게 두 개의 자막이 보이죠? 자동 자막은 영상의 나레이션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 자막을 동영상 자막으로 게시한 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자막의 복사 및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우측 상단의 게시를 클릭합니다. 한국어 동영상 언어가 게시됨으로 변경되고, 자동 자막은 요건 미충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게시된 한국어 동영상 언어를 수정해 주면 되는데요. 게시됨으로 커서를 이동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수정 창이 열렸죠? 뷰어 창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영상을 확인하고 해볼까 TV. 안녕하세요, 보까입니다. 파이널 수정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막을 수정해줍니다. 해볼까 TV. 안녕하세요, 보까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버전이 11로 업데이트된 후 오브젝트 트래킹의 얼굴 인식이 안 된다는 이것도 수정해줘야겠네요. 업데이트된 후라는 멘트에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후 바로 뒤를 선택한 후 엔터. 네, 자막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을 플레이해서 확인해보고 컷프로 버전이 11로 업데이트된 후 오브젝트 트래킹의 얼굴 인식이 안 된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오고 있는데요 라는 멘트에서 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도 끊어주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업데이트된 후 오브젝트 트래킹의 얼굴 인식이 안 된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이를 띄워줘야겠네요. 타임라인의 자막바를 클릭한 상태로 이동하여 길이를 줄여줍니다. 다음 자막의 시작점은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멘트 시작점으로 이동. 확인해보죠. 파이널 컷 프로 10.6 버전부터 모자이크 이펙트를 이렇게 프리뷰 창으로 드래그하면, 네, 이 부분에서 또 끊어주겠습니다. 프리뷰 창으로 드래그하면 대상체 혹은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타, 단락,
자막의 위치 등을 수정해 줍니다. 네, 수정이 끝났는데요. 끝부분을 보면 나레이션 없이 배경음악만 나오는 부분에 음악이라고 표시되는 것이 보이죠? 이처럼 CC 자막은 나레이션만 자막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자막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어 자동 자막은 삭제해 줍니다. 확인해 볼까요?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CC 자막 자동 실행 태그를 넣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CC 자막이 실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자막 수정한 영상을 실행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해보면 자막에 한 개의 한국어 동영상 자막이 추가된 것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영어 자막으로 보려면 자동 번역을 클릭한 후 영어를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문장의 끝이 명확하지 않게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끝을 명확하게 하려면 영어 자막을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추가하는지 알아보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해당 영상의 세부 정보로 들어간 후 좌측 메뉴 중 자막에서 언어 추가를 클릭합니다. 쭉 아래로 내려서 영어 클릭, 영어에서 자막 추가 클릭, 자동 번역 클릭, 자막을 살펴보면 네, 앞에서 생성한 한국어 동영상 자막과 동일하게 문장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부분의 오타만 수정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게시 클릭. 영어 자막이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제목 및 설명에도 영어로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영어 자막을 추가해주면 영어권 국가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유도할 수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어 자막의 내용도 검색 대상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시청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죠. 네, 영어로 자막이 뜨죠? 설정을 클릭한 후 자막을 보면 영어와 한국어 두 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어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CC 자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볼까 TV의 복가였습니다. 해볼까 TV. 다음에 또 봐요.